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탁구 신동, 신동빈, 신유빈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역시나 일본에서 신동으로 불렸던 일본 대표 선수를 꺾고 접전 끝에 꺾고서 진출한 값진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유빈 선수 인터뷰도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챙겨봤습니다. 과연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씩씩했던 신유빈 선수가 준결승 진출을 확정짓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눈물의 인터뷰 소감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싸움따. 서울신문이 오늘 19면에 쓴 기사입니다. 싸움따. 뭐 좋은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삐약이가 아닌 싸움따. 아이 뭐 써도 어떻게 싸움따기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삐약이가 더 귀엽지 않습니까? 마지막 7게임. 듀스 공방 끝에 짜릿한 4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이제 포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씩씩한 신유빈 눈물의 소감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깜빡이.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에 한국은행도 10월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값과 가계의 빚이 변수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면서 한국은행도 그 깜빡이에 따라간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헛바퀴.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탄핵 7번, 특검 10번, 증오만 쏟아낸 국회. 이러는 사이 민생 이슈는 헛바퀴가 돌고 있죠. 탄핵 7차례, 특검 10번,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지적입니다. 특히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이 제출됐는데 임명 다음 날 탄핵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사람이 하루 만에 탄핵될 만큼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냐라며 무고 탄핵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풀 엑셀. 한국일보 11면 기사입니다. 107km 풀 엑셀. 속도 줄이려 인도 돌진. 시청역 사고는 운전 미숙이었다. 결국 급발진은 아니었다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피의자는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